주말에 성수동 나가보면 여기 앞에 늘 대기줄이 보여요. 장화만 파는 줄 알았는데 머플러에 아우터까지 팔고 있고요. 브랜드 코멘터리 락피쉬 웨더웨어 이야기입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 아시죠? 이 영화 속 배경이 코널이라는 지방입니다. 한 명이 바다에 콘크리트 빌딩 숲보다 산과 나무, 들판이 많은 곳이에요. 진짜 아름답죠? 줄리는 이 지역에서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고 동물을 키우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당연히 야외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어 늘 실용적인 신발을 찾는데요. 말을 타고 진흙과 웅덩이를 건너고 또 비가 내리는 날씨까지 견뎌야 했거든요. 줄리도 매일 장화를 신어야 했는데 늘 마음에 드는 장화가 없는 것이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직접 장화를 만들기에 이르렀는데 이게 바로 락피쉬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무역회사를 다니던 남편 덕에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대요. 참고로 브랜드 이름은 해변가를 걷다가 부르기 편한 물고기 이름을 떠올리는 과정 중에 나왔고 로고도 직접 그려 만들었대요. 되게 귀엽죠? 흔히 고무장화 하면 통짜로 찍어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락피쉬에 붙이는 무려 28개 고무조각을 이어붙여 만든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고무도 아무 고무나 쓰는 게 아니고 국제삼림관리협회의 인증을 받은 천연고무만 쓴다고 하고요. 보기보다 많은 기술을 요해 놀랐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웰링턴 부츠를 기준으로 설명을 더하자면 일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소에서 무려 50만 번의 접기와 펴기 테스트를 받고 있고 영국 유명 잡지 홀스앤하운드에서 최고의 부츠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예뻐서 인기 있는 것도 맞지만 퀄리티 또한 남다르다는 뜻이에요. 유방암 자선단체 기금 마련을 위한 보그 후원 갈라쇼가 열린 적이 있어요. 이때 락피쉬가 주얼리 브랜드와 협업한 진주 장식의 웰링턴 부츠를 경매 출품했었는데 당시 행사 중 최고가 낙찰 기록을 세워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비싼 장화였을 거라고 하네요. 브랜드 론칭 당시 줄리는 비가 오는 날씨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브랜딩 요소였지만 동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한국에선 그래서 모든 계절을 아우르자는 리브랜딩을 통해 락피쉬 웨더웨어로 세계관 확장을 시도했대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장화 브랜드가 대세인 나라는 없습니다. 실제 신발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1%가 채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2023년 기준 락피쉬 웨더웨어는 여성 신발 중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가 되었고 오프라인 스토어에서만 매달 6억 내외 매출을 올린답니다. 영국 시골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브랜드가 리브랜딩을 통해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화만을 고민하던 브랜드는 이제 메리제인, 스니커즈, 심지어 장갑의 코트까지 영역을 넓혔어요. 실용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코멘터리였습니다.